네, 이번 시간에는 프레임과 플레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라이노에서 커브를 하나 그려주시고 이쪽으로 가져와 볼게요. 세던 커브로. 네, 가져왔고요. 여기다가 이제 퍼프 프레임이라는 퍼펜디큘러, 즉 수직 프레임이에요. 얘를 갖고 와 볼게요. 딱 보니까 파라미터를 넣으라고 되어 있죠. 즉 도메인을 넣으라는 건데, 배운 것처럼 일단 리파라미터라이즈를 하고 넘버 슬라이더를 가져올게요. 네, 이렇게 하면 리파라미터라이즈를 했기 때문에 0에서 1까지 선의 끝에서 끝까지 움직이는 수직한 프레임, 지금 F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얘는 플레인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구성평면이 마치 월드 XY, 즉이 구성평면과 같죠. 얘는 오리진 포인트와, 이렇게 보면요, 사실 옵션에 들어가서 이거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드 간격을. 플레인, 즉 프레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오리진 포인트 그리고 수직 벡터 두 가지예요. 이두 가지예요, 사실은. 얘도 마찬가지로 오리진 포인트가 있고 얘의 수직 벡터, 뭐겠어요? 커브의 접선이겠죠? 그게 있잖아요. 때문에 얘도 구성평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성평면은 오리진 포인트 O 그리고 수직 벡터 Z로 구성된다 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O와 Z로 지금 한 개의 프레임이, 원점은 포인트 좌표가 이거고 Z는 이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러면 제가 배웠던 거가,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죠, 이제. 보통 라인이라고 하면 두 개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라인을 긋는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라인 SDL, Start Direction Length에서 전 SDLength이라고 그러는데, 라인 SDLength으로 스타트 포인트를 긋고 찍고,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얘는 뭐, Direction은 방향 벡터겠죠. L은 길이를 말하겠죠. 만약에 스타트 포인트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게 자동적으로 여기가 포인트라고 얘가 인식을 해요. 사실 프레임인데, 프레임하고 포인트의 차이는 더, 아마 다다음이나 그쯤에 아마 알아볼 텐데, 일단 프레임과 포인트는 왔다 갔다 한다. 왜냐면 프레임에 있던 데이터, 이게 있잖아요. 오리진 포인트라는, 이게 이것만 여기 필터링 돼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트는 여기고 지금 디렉션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프레임을 갖다가 부실 수가 있어요. 바로 deconstruct frame. 아, 플레인이죠. 왔다 갔다 하죠. 플레인 프레임. 얘는 p 플레인을 넣어버리면, 즉 플레인이 원래 기본적으로 월드 XY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얘 프레임을 연결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리진 포인트와 수직 Z 벡터로 표현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했을 때 X와 Y 그리고 Z, 한 가지 더할수 있는 거는 월드 XY였을 때는 아마 얘네들이 유닛 X, 유닛 Y, 유닛 Z, 즉 0,0, 1,0,0, 0,1,0, 0,0,1이었던 유닛 벡터였겠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유닛 벡터는 월드 XY 기준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디렉션은 이 Y라고 하고요. 길이를 눈에 보이도록 한, 여러분 스케일에 맞춰서 전 12라고 했어요. 지금 X, Y, Z는 여기겠죠. 여기 Z는 뭐죠? 여기 Z는, 여기 말하, 여기 Z는
여기 Z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Z겠죠. 그거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맞죠? 접선. 지금 얜 벡터였기 때문에 벡터를 넣어준 겁니다. 여기서 Y를 넣고 Length를 12라고 하면 지금 좀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프레임을 처음 접하셔서 그래요. 얘를 가리고 보면 좀 나으실라나요? 그럼 X로 할게요. 네, 이렇게 얘 같이 볼게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이 커브에 따라서 이렇게 수직한 프레임이 왔다 갔다 바로 얘죠. 하면서 얘는 스타트 포인트가 이 프레임의 원점, 즉 오리진 포인트라서 사실 얘를 넣어줘야 되는데 얘를 넣어줘야겠죠. 얘는 아까 오리진 포인트와 O와 Z로 되어 있었죠. 그걸 갖다가 O와 Z로 나누고 XY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 컴포넌트에서 그 중에서 스타트는 오리진 포인트, 그리고 방향은 여기 중에서 Y 프레임을 부신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length는 제가 조절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프레임에 대한 게 끝이 나고요. 사실 만약에 나는 뭐 각도를 바꾸고 싶다, 로테이트를 써서 바꾸실 수가 있겠죠. 로테이트는 이따가 튜토리얼 하면서 아마 접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고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얘를 움직였을 때, 아니, 얘를 움직였을 때 로테이트가 스무스하게 로테이트 되도록 한번 데피니션 한번 꾸며보세요. 할수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튜토리얼에서 한번 학습해 보기로 하죠. 네. 여기까지 프레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